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오늘은 좀 등교는 없기는 할수 있지만 요즘은 또 친환경의 문제가 좀 이슈된 것 같아서 프라이버그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예정인데, 독일 사람들은 강을 바라보면서 맥주 마시거나 산책하는 것이 삶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면 문화도 망가진다는 생각은 할수 있어서 환경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님도 날씨가 조금 풀려가지고 드디어 다시 남편하고 산책할 수 있었다고 너무 행복해서 연락이 왔는데, 너무 오래동안 한국에서 살았던 저는 그거 이해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그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프라이부크는 도시 면적의 42.5%가 숲으로 조성되어 있고, 우리 함부르크도 그래요. 인구가 23만 명으로 남짓한 작은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도시가 세워질 때부터 여기를 친환경 도시로 키우자라는 곳이 아니라 1970년대 초이 도시 가까이에 위치한 한 마을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립이 추진되었고, 그곳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투쟁 운동이 현재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게 된 주요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6년 독일 대도시 중 최초로 환경보호부서를 설치하고, 현재는 이를 통해 크게 대양의 도시 녹색 교통 쓰레기 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부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 마을은 보복 마을입니다. 보복 마을에 들어서면 도로는 한산하고 낮은 건물이 층고, 산 중턱에 있는 풍력 발전기들로 인해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대부분 단독주택이 많은데요, 여기 보복마을은 연립주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양의 도시라는 명칭에 걸맞게 주택 지붕에는 태양광 집 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음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할 때 건물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는데, 그 편견을 깰 만큼 아름다운 경관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주택은 헤리오트롭입니다. 이 건물은 원통형 건물로 절반은 패널이, 나머지는 두껍고 큰 창문으로 이루어진 특이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리오트롭은 햇빛을 달라 회전하며 자체 수요량의 5배에 달하는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여러 차례 건축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라이부크 교통의 핵심은 자동차 이용이 불편한 도시 설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도로로 이동하는 곳보다 걸어서 이동하는 곳이 훨씬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택가 내 교통을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소음 저감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행자에게는 친화적인 정책으로 버스와 열차 간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중 교통 요금을 인하하는 등을 펼쳐 당근과 채식을 동시에 주어 주민들의 반발심을 사지 않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프라이부크는 1992년에 모든 쓰레기는 리사이클, 쓰레기 제로 작전을 단행하기 위해 병은 규격화된 재활용병을 사용합니다. 팻병은 인철 사용하지 않고, 상품은 포장을 가능한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모든 행사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녹색 마크 사용료는 도입하는데요, 이는 포장 재질에 달라 사용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플라스틱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곳은 사용료를 높게 책정하고 유리병 같이 재활용이 쉬운 용기를 사게 설정하였습니다. 그렇게에는 업체에서도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게 되었고, 현재는 쓰레기를 줄이는 자원에서 더 나아가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생산 소비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포장재를 재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취급하여 리사이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마저도 에너지를
전환하는 기술을 도입해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그는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프라이버그의 환경 지표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2년에 비해 30%가량 감소하였고 2030년까지 1992년 대비 50% 감소하겠다는 목표지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렇듯 환경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를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많은 도시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들과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 문화의식 또한 성장하여 친환경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친환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서 앞으로 자식 가진다면, 자식 가질 계획 있다면 아직 없는 자식들 위한 또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니키였습니다.